사실 보담은 되는데 그래도 또 이런 프로그램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솔직히 좀 MC를 이제 하신다. 네네네. 게다가 동현군과 같이 한다 하신다고 하는 것과 제 생각에는 어떤 건 노림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. 아닌데 아 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좀 그런 좀 건강한 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싶은 게 저도 이제 이혼 가정에서 자란 1인으로서 이게 잘한 이혼은 길게 봤을 때는 하나의 선택이지 실패가 아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. 제가 저는 그런 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나오게 되었어요. 그래요? 네. 딴 분들은 어떠세요? 석훈 씨한테는 좀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. 너무 그렇죠? 행복해가지고. 예, 뭐 행복하죠. 근데 사실은 이혼이라는 게 요즘에 와서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저희가 또 이렇게 이혼 생활 해본 적은 없죠? 아, 예, 전혀요. 그치? 예. 지금 아니, 전혀 네. 없다라고 하는 건 진짜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. 맞아요. 예, 저는, 예, 솔직히 전혀 없어요. 왜냐면 그거는 진짜 모든 게 다 맞아야 돼. 와이프하고 어떤 뭐 그런 것도 맞고 그래야지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. 아니, 모든 게 사실은 맞진 않았죠, 처음에는. 근데 이게 맞춰가는 게 되도록 잘 맞춰진 것 같긴 해요. 내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. 현명하게. 아니 그래서 저기 우리 조 동현이가 저랑 이제 뭐 프로그램은 이제 예전에는 같이 많이 했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웬만하면 우리 좀 따로 가자. 근데 이제 또 이제 뭐 같이 갈 건 또 같이 가야 되고. 근데 여기 좀 나오는 게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. 그렇죠. 저는 이혼 결혼도 안 했고. 결혼도 안 했고.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의 생각을 가장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는 케이스니까요. 사실.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동현이는 저랑 같이 이혼 과정을 함께 했던 거지. 맞아요. 그래서 아니, 요즘 애들이 더욱더 그렇고 저 또한 좀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요즘 세대들은. 확실한 거는 나는 이혼만큼은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너무 못을 박는 분들이 오히려 자신들만의 해결 방법을 오히려 더 못 찾고 응어리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뭐 이혼이라는 게 살다가 할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부부들이 오히려 크게 막 빵 터지지 않는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들은 그렇잖아요. 기본적으로 사실은 결혼 생활 좀 유지하고 싶잖아요. 뭐가 고쳐진다면 혹은 나아진다면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이혼이 이제 차선인데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좀 뭐 자신의 모습도 좀 객관화해서 보고 그치. 제가 옛날에 그 싸우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누군가 좀 우리 싸우는 모습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. 맞아요. 어쨌든 저는 그 당시 이제 내가 답답한 마음에 그랬던 건데 아마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. 그러니까는 그래서 한번 본인들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을 한번 보시고 어쨌든 본인들의 어떤 부부 생활에 대해서 뭐 결정을 한번 중대하게 한번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.